이런 얘기해도 되나? 기용아. 나 혼자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새콤달콤에서 장혁 역할을 맡은 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콤달콤에서 다은 역할을 맡은 최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콤달콤에서 보영 역을 맡은 정수성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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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 대박. 럭키 그 힘을 내요. 힘을 내요. 그거 미쓰리 힘을 내요. 미쓰리 아니야. 맞아. 미쓰리 맞아. 힘을 내요 미스터리인가? 힘을 내요 미쓰리.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 미스터리. 네, 맞습니다. 그거랑 미녀 아야스. 야수아 미녀 아니야? 야수아 미녀죠? 감독님 죄송해요. 감독님 여기 없지? 감독님. TMI? 촬영하시면서 발견한 이 상대 두 분의 TMI를.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길래? 오빠가 한번 촬영에 왔는데 그 인중에 잠깐만 나 있었어요. 인중 뾰루지 기억나? 인중 뾰루지? 내 인중 뾰루지를 기억. 싱크로율. 네. 자기가 어떤 인물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지. 제가 맡은 캐릭터 장혁. 이유도 짧게 말해.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지요. 이 캐릭터 중에 가장 나랑 비슷한 것 같은 캐릭터 오빠 장혁이라고 했잖아. 그치? 어느 부분이 장혁과 오빠가 비슷한 부분인가? 아. 자, 그럼 처음부터 할게요. 저는 장혁 캐릭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이 비슷하냐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감정적으로 솔직한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붙여도 돼요? 어, 식은땀이 나네. 맛. 사랑의 맛은? 사랑은 삼각김밥 맛이에요. 까봐야 알잖아요 맛을. 안에 단지 짠지. 빙고게임인데 아무도 빙고에 관심이 없으신가? 어머 나 진짜 생각 안 하고 빙고를 맞출 수가 없... 아. 이게 하나만... 지금 이미 글렀어 한 줄만.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아, 정하시는 거예요? 넷플릭스 추천작을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아, 저는 워킹데드 미드를 처음 본 작품이 워킹데드고 너무 재밌어서 시즌8까지 봤어요. 그래서 워킹데드를 가장 사랑합니다. 근데 워킹데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니잖아요. 아,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땡. 넷플릭스 있으면 돼요. 이 붙여. 아, 붙여? 네. 자, 시작할게요. 빙고를 위해서. 외국어 영역. 새콤달콤의 영어 제목을. 너무 쉽지 않아. Sweet and sour. Sweet. 몰랐어요? Sweet and sour. Okay. 찐 공감? 이제 나 만나는 게 피곤해? 피곤하냐고. 너무 익숙해진 거죠. 맨날 피곤하니까 집에서 자고 나가고 이러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어디 놀러 가자 이래서 그때 나갔는데 야 살 거 빨리 다 사고 가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나왔다가 차에 딱 타서 서론이 올라와서 나 만나는 게 피곤해? 라고 한 대사가 있는데 그게 좀 한편으로 공감이 가고 좀 많아요. 굉장히 자본소가 돼. 오늘 내내 이 모습. 신조. 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를 퀴즈를 내드릴 건데 세 개 중에 두 가지 이상 정답을 맞춰야 돼요? 와, 나 어떡하지? 완네스. 네? 완네스? 완네스? 네, 완네스. 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 맞아요. 아, 이거는 좀 쉽네. 스불제. 스불제요? 스불제. 스불. 스... 어, 나도 모르겠어. 다음 거 드릴까요? 네. 7-0-0. 네? 이거 만든 거 아니야? 한글로 생각해본다. 기용아. 뭐? 자, 도치 아니야. 기용아 아니에요? 너무 날쓰진 아니야? 귀여워? 어, 맞아요. 아, 귀여워. 오빠가 힌트 나 줬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좋네, 내가. 아, 두 개 남았네. 개봉. 뭐 우리 영화 개봉이겠지. 맞아. 6월 4일이 집. 이게 어려운 거랑 쉬운 거랑 좀 섞여 있어요. 나 밸런스 게임 할래. 만약에 친구의 애인이 바람이 튀는 현장에 있다. 친구에게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한다.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왜요? 친구인데? 굳이 그 연애사에 끼고 싶지 않은 거. 그건 찐친이 아니죠. 말 안 해. 이해할 수 없지. 말 안 해. 오빠는 말할 말 안 할 거야? 말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해야지. 왜 그렇게 봐 나를 다들?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걸 말한다. 메인한테 말한다. 뭘? 아, 내 친구가 말했군요. 꼭 말하면 안 되지. 팔은 안으로 긁는다고. 아, 오케이. 저 밸런스 게임 2 할게요. 아, 잡아주면 친구가 내 친구한테 없죠. 이걸 허용 못해? 밥 먹는 건데? 그건 매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떼어주려면 어쨌든 그거를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계속. 어, 왜 치아에 있잖아 밥상. 딱 봤다는 걸 어쨌든 그거를 떼어주려고 지켜봤다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지 않나? 약간 이런 거? 뭔가 2대1인 거 같은 느낌인 거 같잖아. 아까부터 계속. 뭔가 나 혼자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네, 여러분. 새콤달콤 6월 4일에 넷플릭스에서 오픈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배우들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요. 네, 그만큼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고 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너무 재밌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보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콤한 것과 달콤한 것. 아, 귀여워. 우리가 나눠가지자. 너무 귀여워. 아, 되게 귀엽다. 너무 사탕? 귀엽다. 어, 사탕과 그거는 이제 물에 타서 드시는 과일, 말린 과일인데 물에 타시면은 우리 이거 대기실 가서 나눠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